Okay, hello, this is Captain Jack, and today we are going to learn basic Japanese. The 전화 걸기. 전화 걸기 게임은 이거는 할 수가 있나?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개 따위와 자, 번호를 묻고 싶을 때, 개 따위와 됐을까? 하나면 안지까로 됐을까? 요지까로 됐어. 몇 시일까요? 자, 전화 걸었어. 타나카 데스, 소라상 오네가이시마스. 그치, 모시모시. 자, 넥스트 페이지. 자, 다음 과로 갑니다. 자, 일본과 얘기할 때, 소네, 소 데스네. 아, 소. 아, 소 데스까. 아, 소. 소. 그래? 소네. 그렇구나. 아, 소? 이것도 된다. 소네. 소 데스네. 쪼또. 뭐, 요거는 뭐 잘 알려진 거지만, 일본인 거절하기를 매우 어려워하고 싫어합니다. 거절할 때 우회적으로 표현하거나 애매한 표현을 사용해 거절하기도 합니다. 소 데스네. 쪼또. 항상 똑부러지게 말을 하지 않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알아서 들어야 된다. 그걸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럼 똑같이 이제 데이트할 수 있을까요? 제가 좀 바빠서요. 그럼 그걸 끝내야지. 예를 들어서 언제 안 바쁘신데요? 밥 한번 먹을까요? 다음에 먹어요. 다음 언제요? 이해하기 쉽지? 이러면 안 된다고. 그냥 일본인과의 대화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다. 굉장히 많다. 그냥 이제, 일본인들도 조금 직설적이고 쿨할, 쿨? 쿨? 하여튼 직설적인 사람들이 좀 있거든. 요코하마 사람 친구 왔는데,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 일본 요새 문화 좀 바뀌었대. 콘도 노이마쇼! 자, 제일 많이 쓰는 표현, 콘도를 배우겠습니다. 콘도 노이마쇼! 콘도 많이 들어봤지? 콘도 엄청 많이 나올 거야. 지금 놀러 가면 콘도가 아닙니다. 콘도, 뭐 콘카이 또 있겠지만 콘도예요. 뭐 쓰기, 그다음에 지카이 또 있는데 이거는 포모라 표현. 그러니까 이제 말화, 뭐 그다음에 뭐 무슨 그 극상영 이런 때나 쓰기 지카이 보통 대학집에서는 콘도를 많이 써요. 콘도는 다음번으로 해야 돼. 다음번으로 봐야 돼. 이번에는, 이번에인데, 왜 다음번이냐. 그러니까 이거 끝나고, 다음 가장 빨리 오는 거를 이제 콘도를 본 거야. 그래가지고, 그, 요가마 사는 친구 이러더라고. 일본에서도 콘도 놀이 마셔. 콘도 쇼신이키 마셔. 콘도 아스미니키 마셔. 그러면은, 좀 안 좋아한대. 그런 말 하면. 콘도 언제? 콘도 이츠! 이거예요. 그래서 예의상 표현이 이제 조금 좀 정직하지 못하다. 요런 개념들이 생겨나고 있어가지고. 아, 확실하게 하자. 이게 아니고 우리처럼 그냥 밥 한번 먹자. 이런 그런 시간도. 그냥 언제 먹자든지. 그냥 어렵겠다고 치우지. 뭘 콘도 이런 말을 자꾸 집어넣냐. 일본에서도 그런 비판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항상 여기 나온 게 일본의 최신 경향은 아니다. 요 얘기는 작년에 들었어. 그냥 흥미롭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선생님이 이제 요코하마에서 온 친구 나카마루 야스이로 그 친구하고 이제 나중에 사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버스 타고 이제 가는데 일본어 얘기하잖아. 그랬더니 명함 파도 놓는데 그래가지고 언제 일본에서 오신다고 막 광고하는 거야. 무슨 전자제품 대기점 하는 사장님 막 부부가 계셨는데 인사드리지 않을 것 같다 해가지고 아주 밥 한번 먹자고 내가 살짝 물었어. 싫대 친구.
실태 그거 이제 다음 날 찾아뵙겠습니다. 친구가 한국어를 전에 연세대학교 어학당에서 공부를 하고 와서 한국어를 좀 알거든. 그러니까 한국어 지금도 조금 해. 그랬더니 버스 내리면서 웃으면서 한국인들도 다음에 먹자는 말을 안 해. 요새 일본에서는 요새 일본 도쿄에서는 그렇다고 했죠. 물론 뭐 그 친구 주변이 지금 일본에 전부 다가 아니기 때문에 입원하기 어렵지만 분명히 그런 흐름들이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 진짜 재밌지. 뭐 한국인들도 다음에 먹자 이런 말을 하느냐. 너무 웃긴다. 그래도 그 부분 잠시 받고 이건 안 찍었구나. 이런 오케이 next one. 휴대전화 얘죠. 지하철동에서는 되도록 이 전화로 얘기해서는 안 되고 대화도 안 하는 거. 뭐 꼽히는 데는 조그맣게 얘기, 조그맣게 얘기. 근데 큰 소리로 대화는 안 돼. 이런 톤으로 얘기하면 안 돼. 일본에서는 안 된다. 시끄러운 거 자체를 싫어해. 이쿠라 데스까? 자 그럼 일단 읽어줄게. 오토쿠나 도링크 치켓도 하츠바이 주. 초코바가. 초코버거. 초코버거? 그런데. 데리야끼 바가. 치즈 바가. 함바가. 쇼유 마요네즈. 쇼유 마요 타츠타 치킨 바가. 이거 뭐지 모르겠다. 에비바가. 에비 새우. 자 그 다음 한번 읽어줄게. 뭔지 한번 맞춰봐. 다이코효. 일단 보면은 좀 느낌이 올 거야. 글자 보여줄게. 코미아노 오스스메 메뉴. 제핀 치즈바가. 오늘 진짜 오늘 진짜. 자 그럼 자 바로 보겠습니다. 네, 이거부터. 토크 토크나요? 아 오토크. 어토쿠가 뭐 어토쿠나? 정확한 의미는 사전적인 의미는 모르는데 용법 자체는 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어떤 경우는 어토쿠라는 거는 한줄 쓰면 이건데. 아 그거 아 봤어요. 어 봤어?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뭔지 모르고 사람들이 이제 한국 사람들 오덕이라고 쓰는데 그 오덕 오타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타쿠하고 오토쿠하고 글자 자체가 달라. 아무 상관없어. 그래가지고 이게 오덕이 오덕용 우리는 저기 오타쿠를 오덕이라고 또 부르잖아. 덕후라 부르잖아. 그래가지고 오덕 오덕후 오토쿠가 아이가 아닌가 아무 상관없는 말이고 이거는 세트로 살 때 묶음으로 살 때 얼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 100엔 하는 거를 5개 사면은 450엔 준다든가 50엔에 고주엔노 오토크가 오토크 고주엔가 오토쿠 데스 이렇게 말. 저 엄청 큰 대용량 할 때도 저. 그렇지. 세트 메뉴 대용량 그리고 오토쿠 득이 된다 혹은 이익이 된다. 치킨도
판매 중이에요? 어, 판매 중. 발매 중이에요, 정확히. 발매. 판매가 아니고 발매. 발매 어떻게? 핫스바이 주. 핫스바이. 어. 그러면 게임 코너 아이돌들 이제 방송 보면은 뭐 요요 핫스바이 핫스바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 TV 광고 발매됐다는 거. 그러니까 영어로는 release지. 고카이분. 초코바가. 이건 뭐예요? 아까 다이 대호평인데 코효라고 그래. 코효. 다이 코효. 다이 코효. 요즘 너 잠을 잘 못 자고 있니? 아, 아니요. 슬리피. 그냥. Are you okay? 제빈, 절품. 제빈 치즈바가. 절묘한 뭐 그런 의미인데. 제빙, 품물 빙이라 했거든. 흰 빙. 상품할 때 그거. 품. 입구자 세 개. 자, 그 다음 숫자를 따라 보겠습니다.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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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샤쿠. 니 샤쿠. 샤쿠, 잠깐만. 니 샤쿠. 니 샤쿠. 니 샤쿠. 니 샤쿠. 삼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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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샤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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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샤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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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백구. 록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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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sorry. 나나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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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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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혁구. 규혁구. 생. 생. 이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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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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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생? 산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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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재니? 왜만 재니? 산생. 산생.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앞에 사기 때문에 새새 연타 나오면 못 알아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구분해주기 해가지고 앞에 사단이 나왔기 때문에 제로 이렇게 소리를 바꿔줍니다. 산생, 산생, 용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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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 고생, 록생, 록생, 나나생, 나나생, 하생, 하생, 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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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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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알다시피 일본어는 밋밋하게 읽지 않고 귀엽게
속도팀에 입으려면 그런 의지들이 숫자 이렇게 해서 나타난다면 뭔가 나름 운율을 주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요.